시뻘건 불길이 시내 버스를 집어삼킵니다. 어마어마! 야, 그 사람 뭐지? 승객은? 승객 40명을 태운 시내 버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. 여수시청 앞 정류장에 멈춘 시내 버스에 갑자기 69살 문모 씨가 올라타더니 보자기에 숨긴 신호 두 통을 운전석 뒤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. 아수라장이 되더니 사람들이 창문으로 다 뛰어내리고 다행히 뒷문 열려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쳐내렸어요. 불은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번졌고 탈출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문 씨는 이 정류장에서 10분 동안 대기하며 승객이 많은 버스를 일부러 골라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신의 땅이 국가에 강제 수용된 데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만원 버스에 불을 질러 정부의 관심을 끌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 형님들이랑 제가 사는 분기 있는 땅을 다 팔아먹어.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버스 방화는 버스기사의 신속한 대피 조치와 인근 공무원들의 발빠른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일부 직원들은 소화기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했고 나머지 일부 직원들은 소화전을 활용해서 긴급히 현장으로 진출해서 초기 진화를 벌이게 됐습니다. 경찰은 문 씨에 대해 현존 자동차 방화 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